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지금이 그 오후 1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 오세창님에 관한 그 책이 서점에 나와 있는 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요즘에 출판된 것이 아니고요. 오세창님은 벌써 그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오세창님에 관한 책이 시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남이 구입했던 것을 그 중고로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리딩을 할수 있는 것이지, 요즘 출판되는 책 중에는 오세창님에 관한 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창 오세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 1996년 3월 10일에서 4월 7일. 이거는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오세창에 관한 그런 오세창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예술의 전당 기획 한국 서예사 특별전이란 그런 책인데요. 위창 오세창. 그러니까 위라는 건 뭐냐, 갈대 위자입니다. 예, 갈대 위. 창이라는 건그 넓은 바다창. 그리고 넓은 바다의 갈대다. 이런 그참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기도 하, 그런 철학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그 낭만적인 그런 호를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매, 위창, 양세의 학문과 예술 세계.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뭐, 예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그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리딩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그 선정을 해가지고,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족 소문, 잠깐만요. 예, 유족 소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족 소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소문. 남아있는 그 가족의 소문이다 이거죠. 남아있는 그 오세창님의 혈족 중에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작년 말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위창 오세창전을 서울신문사와 공동 주최하기로 되었으니 여러분들 내가 그 리딩하는 속도가 좀 느릴 것입니다. 그 느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 내가 자랄 때는 한문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다니던 50년대의 국민학교는 말이죠.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문이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한문이 물론 안 섞이죠. 근데 언제서부터 한문이 섞이냐면은 4학년, 그러니까 고학년이 될 때서부터 국어책에 한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문이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 5, 6학년을 국어책에 한문이 섞인 국어 시간을 공부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국어책에 한문이 사라진 것이 내가 중학교 때서부터 우리 국어책에 한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내가 어렸을 때 한문 교육을 받았었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한글 전용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서부터 국어 교과서에 한문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또
사교육, 서당이라는 그 사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한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한문 교육을 받았지만은 지금 세태가 너무나 그 한문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한문을 전혀 뭐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이 많이 섞인 거를 보면은 좀 이렇게 빨리 읽기가 좀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사와 공동 주최하기로 되었으니 선친의 유목 및 유품을 출품, 그러니까 그 선친이죠. 선친인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오세창님의 아버지가 오세창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세창님의 아들이 이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이 서문을 쓴 겁니다. 또한 시중 개인 소장 유목이 수십 점 함께 출품되며 도록도 발간한다 하니 사회 널리 공개 사회 널리 공개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해 오던 차에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등에서 찬조한 업적을 남기신, 그러니까 찬조가 아니라 찬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추모하여 그 후손이나 후학들에 의한 전기, 추모하여 그 후손이나 후학들에 대한 전기, 저술, 혹은 추모회 등에 접할 때마다 나는 항상 국가와 사회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영매 오경석 할아버님과 그다음에 위창 오세창 아버지에 대해 후손으로서 무능함을 통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통한이 아니라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영매 오경석 자기 할아버지, 그 이 글을 쓰는 할아버지가 영매 오경석인데 내가 이 오경석이라는 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오경석님은 우리나라 고종임금 시대에 궁궐에서 그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1975년 4월 신세계 미술관에서 7일간에 걸쳐 위창 오세창 선생 유품전을 가진 바 있어 선친의 유목 및 유품의 일부를 전시하여 일반 사회에 알릴 기회를 가져 다행으로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평생에 그 심혈을 기울였던 서해 예술품을 예술의 전당에서 일반인들한테 선보이게 된 것을 대단히 그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1985년 어느 날 서울대학교 진용하 교수가 찾아와 영매 오경석 할아버지에 대한 참고 자료의 제시를 청해 오매 협조한 바 등을 논술한 바 있어 후손으로서 진 교수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 바 있었습니다. 미술평론가 이 자가의 거북균자고 뭐 균자도 되고 구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문도요. 한문이 뜻글자라고는 하지만 한문도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북균자도 되고 구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균열이라고 읽어도 되고 이구열이라고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균열이라고 합시다. 시는 1974년에서 19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 문화
한국 문화재 비화, 그다음에 근대 한국 미술사의 연구, 근대 한국화의 흐름, 한국 근대의 미술 산고, 그다음에 근대 한국 미술사의 전개 등의 논술에서 선친의 업적을 찬사와 함께 세간에 소개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원광대학교 이승연 씨에 의하여 오세창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수차례 걸쳐 참고 문헌, 기타 자료 수집차, 나의 집을 오가며 노력 집성한 논문을 대하니 나도 몰랐던 여러 가지 이 선친에 대한 상세한 고찰에는 감탄하며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광대학교의 이승연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은 오세창의 예술 세계에 관한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수차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세창 씨의 아들을 수차례 찾아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승연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들인 자신도 몰랐던 그런 그 아버지의 생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새삼스럽게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오세창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미처 몰랐던 걸 그 이승연이라는 그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 유품을 전시하게 되었었는데 그중 특기하고자 하는 전시품을 몇 가지 열거하고자 합니다. 해주 옷이 파보. 그러니까 해주 옷이 파보라는 건 해주 옷이들의 그 족보죠. 선친이 직접 친필로 쓰시고 작성한 우리 집안의 족보입니다.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 당시에 전국에 배포하였던 전단문으로서 일제치하에 숨겨두었던 희귀품입니다. 선친이 이매를 은닉 보존 중 1945년 해방되던 해 10월 어느 날 중국 망명 후 광복 귀국하신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집으로 선친을 인사차 방문하신 바 있었는데 그때 선친이 김구 선생에게 기념으로 일매를 증정한 바 있고 나머지 일매를 지금까지 본인이 보존하고 있는 세상에 몇매 남아있지 않은 진품입니다. 3. 근역 서화 징. 근역 서화징 초고. 이 초고는 선친이 저서 선친이 근역 서화징의 이것도 징도 뭐 징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발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징으로 읽겠습니다. 원고로서 일일이 가필 정정 첨가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참으로 얼마나 다년간 고생하며 수록 편집하였나를 알 수 있는 산 자료입니다. 다음은 선친 유품 중 공공기관에 보존 중인 품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근역인수, 이 늪 숫자입니다. 근역인수. 선친이 조선 초기부터 광복되기 이전까지의 서화가 학자들의
이 인보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분산 처실을 우려하여 분산 처실이라는 건 여러 곳에 이제 나누는 것을 나누다가 이 유실돼 잃어버릴 그 가능성을 우려하여 국회 도서관에 출간을 조건으로 기증하여 그 후 여기 보면은 그겁니다. 인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도장과 같이 새겨서 전각을 얘기하는 거죠. 전각.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유명한 그 전각자들, 그러니까 판화 새기듯이 뭐 나무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도장처럼 찍는 그런 전각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수록한 작품집이라는 거죠. 그 임창순 선생의 해문을 곁들여 발간되어 열람 참조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역서 권역서휘, 이 권역서휘, 이 아니 권역서휘가 아니라 근역서휘, 근역서휘, 그다음에 근역서휘는 고서 관찰의 집대성이며, 근역서휘는 고서의 고화의 집대성인 바 선친이 일제시 이 타인에게 타인에게 그 잠깐만요. 타인에게 양수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기증되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역화휘는 천지인 3군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일부는 도록으로 발간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합니다. 3. 근묵 고려말 푼 정몽주로부터 조선말의 관제 만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 관제 만제 근묵 고려말 포은 정몽주로부터 조선말의 이게 관제 관자들의 읽기도 하고 이 말이죠. 이것이 만자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 한문도 글자 한자에 여러 가지 그 발음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도영에 이르는 이도영에 이르는 일천 1,100여 명의 고서 관찰의 이 집대 성품으로서 분산 호시를 우려하여 성균관 대학교 박물관에게 발간을 조건으로 기증되어 1982년 임창순의 이 감수 해문 하에 출간되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4. 고서적 선친이 애독 수장하시던 약 7천 권의 고서적은 인사동 통문관 이병로 선생의 주선으로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고 현재 별실 위창 오세창 문고가 상설되어 일반에 공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고화당 고화당 수장하시던 고화당 수점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수정 중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창님의 그 서예, 그다음에 고서화 뭐 이런 게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돼 있고 또 이화여대 박물관에도 이제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들된 입장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가문은 수십 명의 역관을 배출한 중인 집안으로서 원래 이 오세창 집안이 말이죠. 내가 그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통역관 집안입니다. 나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로 역관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던 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오경석님도 궁궐에서 고종임금 시대에 뭐 궁궐에서 통역관 노릇을 했고 또 그 손자인 나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배려로 통역관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1950년 한국 전란 직전 6월 초에 주 미국 한국 대사관 서기관으로 발령 부임하여 약 1년간 복무 후 선친 노관으로 부득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미대사관이 이제 서기관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 오세창님의 이제 병환이 위중하다고 해가지고 서기관을 그만두고 부득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28세가 되던 때까지 즉 해외 출발 전까지 선친과 동방 기거하며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시종 모시고 지냈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는 개인 비서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가치는 항상 거실에 고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관찰 등을 걸어놓고 즐기셨으며 수일 해방 후에는 개인 비서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또 이제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에다 이제 뭐 서예 작품 이런 걸 걸어놨다가 또 시리 흐르면 또 정기적으로 그 서예 작품이나 이런 거를 갈아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벽에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상하시는 코로 자연히 나의 감상안도 늘어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 서예 작품이나 여러 가지 서화 이런 데에 이런 작품을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통달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서예 작품이나 서화 이런 거에 그 안목이 트였다 이런 얘기죠. 고서화, 감식의 안목이 생겼던 것입니다. 선친은 또한 영매 오경석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국에서 지참한 신문화 서적 금속 탁본 금속 탁본 이게 좀 이게 어려운 환자인데 이게 탁자입니다. 이게 본들 탁 이런 얘기죠. 고소화의 등을 통하여 산교육을 얻게 된 듯하며 항상 실학의 선구 성호 이익을 위시하여 연암 박지원 여러분들 그 연암 박지원 알잖아요. 열하일기를 집필한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송목관 이언진 이연진 그 다음에가 초종 박재가 아시죠? 박재가도 유명한 사람인데 다산 정약용 다산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바로
어젠가 그저께인가 내가 그 양평 다산 그 생태공원에 가서 찍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다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또 북골치로 유명했잖아요. 추사 김정희. 그 다음에 우선. 우선 이게 우자인데 이게 좀 또 어려운 자죠. 이게 무슨 자냐면 연불이 우자입니다. 연불이 우. 우선 이 이상적. 그 다음에 이게 환재 박규수. 박규수도 이 사람도 유명해서 박규수가 그 대동강에 미 상선이 침범을 했을 때 아마 그때 박규수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미 상선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정확한 자료를 들춰보지 않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고람 전기, 고람 전기 등의 작품이나 문집을 주로 감상하고 애독하셨습니다. 그때로 본 전시회를 위해 귀중한 작품을 기꺼이 출품해 주신 여러 소장기관 및 선생님께 그리고 본 전시를 주최해 주신 예술의 전당과 서울신문사 문화예술채널 ANC 코오롱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996년 3월 516. 이 516한 사람, 516이란 사람이 이제 그 오세창의 아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신세계 백화점 화랑에서 일문의 유작전이 열려서 일반에게 호평을 받았고 필자도 매우 감명 깊게 감상했던 것도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시로 그쳤고 따로 도록을 내거나 책자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없어서 못내 아쉬워하던 터인데 이제 다시 예술의 전당에서 위창 오세창전을 마련하고 그 도록을 내면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함으로 다시 이 집안의 유목을 접하는 것이 기쁘고 또 도록에 나의 이름이 얹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여겨 흔쾌히 이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 도록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이 전시회를 열었던 그 도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개화의 창도자, 개화의 창도자 영매와 그의 서화. 오시 일가는 우리나라에서 근세의 역사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대대로 한어 통역을 직업으로 삼아온 역관의 집안이다. 역관은 사대부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중인 계급에 속했으나 중국 사절이 갈 적마다 통사로 수행하였다. 그들은 외교 문제에서는 통역을 담당하는 데 불과하나 언어에 능하고 신분에 구애됨이 없기 때문에 그곳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고 문화면에서 민간 사절로서의 구실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다음에 그 우선 이상적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뭐 중인 계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중인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시 이렇게 그 최고위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중인 계급이지만 일반 밑바닥 백성에서 볼 때는 이 통역관 계급도 상당했던 계층입니다. 우선 그렇다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위층 입장에서 볼 때 중인 계급이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궁궐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위치다 하면은 상당히 그 양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경성은 처음부터 재질이 출중하였고 북학 의의를 제창한 박재가와 문필의 대가인 이상적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이상적을 통하여 김정희에게도 지도를 받을 길이 있었다. 글씨는 글씨는 청인의 영향을 받아 글씨는 청인의 영향을 받아 고문 금문에서 고문과 전을 배웠고 전이라는 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무 판대기 뭐 이런 데 이렇게 새기는 거. 도장처럼 이 새기는 거죠. 전을 배웠고 얘는 한비 탁본을 통하여 한비라는 것은 그겁니다. 비석에 이 글씨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 먹 같은 걸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검댕이 같은 걸 칠해가지고 검댕이를 칠한 위에다가 그 비석에다 종이를 덮었다 띄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화 찍듯이 찍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말은 한 겁니다. 비석이 탁본을 통하여 익혔고 해서는 안진경을 좋아했다. 그러나 영매는 글씨보다는 그림에 더 능하여 묵매로 산수로 그 이름을 떨쳐서 중국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아 유숙 전기와 함께 해동 3대 가로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서원은 중국인들과 교본을 맺기 위한 매개 수단에 불과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서구 문명과 서양인이 이 주장하는 정치 사상을 배웠으며 서방 세력이 중국을 침략해 오는 데 대하여 중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들여오는 것이었다. 영매는 23세에 처음으로 중국 나들이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그 오세창 씨는 23살 때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가봤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3차례에 걸쳐 사절을 따라다녔던 중국통이다. 그러니까 23살 때 처음으로 중국을 갔던 것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13번을 중국을 이제 드나들었다. 그래서 중국을 상당히 그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가까이 한 사람들은 정조경, 반증수, 장세준, 이사분, 시문서화의 대가들이며 장지동, 이걸 오대진이라고 한대. 이것도 뭐 진짜로도 읽고 치자로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대진이라면 좀 어딘가 낯설어 보이 들리죠. 오대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대치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진이라고 읽기보다는 치라고 읽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듭 얘기하지만 한문도 여러 가지 발음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대치라고 읽습니다. 오대치 같이 관계에서 활력한 인물도 있었다. 영매는
서쇄동점이라는 중국이 당하는 무서운 시련을 이래 서쇄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러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런 서쇄동점이라는 중국이 당하는 무서운 시련을 대동강의 섬연호 사건 그 박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박 교수가 그 대동강에 쳐들어온 그 대동강을 통해서 쳐들어온 미국의 상선을 미국의 상선과 전투를 벌였다. 거기에 이제 그 전투를 총 지휘한 사람이 박 교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병인 양요 프랑스가 그 강화도를 침범해 들어왔다 등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서구 세력들이 그렇게 그 중국은 물론이고 조선까지 이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절박할 정도로 들이닥치는 국난을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입하고 이를 선진 청장년들에게 교육하여 국정개혁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데에 착안하고 중국에서 해국도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영환지략 이것은 이제 바다영 이것이 좀 어려운 환자 때 이것이 바다영자입니다. 이것이 뭐 돌아올 환자인지 하여튼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환자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침략을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박물신편 그다음에 그 지리문답 서유견문록 이 서유견문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서유견문록을 누가 썼습니까? 6.1준이가 썼잖아요. 6.1준이가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갑신정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를 중단하고 조선으로 오는 길에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미국과 유럽을 여행했던 사람이 6.1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돌아보고 느낀 그 점을 조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유견문록을 집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유견문록은 6.1준이가 쓴 책이죠. 등 수십 종의 책을 수입하여 1869년에 정치개혁의 뜻을 가시하는 박 교수 당시 한성판윤 그러니까 한성판윤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벼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며 형조판서를 겸임하였다. 형조판서라는 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법무부 장관을 이 박 교수가 겸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에다 신학문을 강화하는 장소를 정하고 영매와 같이 중인층의 인사인 유대치를 초청하여 유대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겁니다. 유대치가 아니라 유대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유대진. 예. 그러니까 유대치를 초청하여 선진 관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했다. 김옥균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갑신정변의 거두. 그 다음에 박영효. 이 박영효도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강화도령 철종 임금의 사위였다. 서광범, 홍영식, 백춘배, 김윤식, 그 다음에 박재경, 이 박재경입니다. 박재경. 끌어줄 경자라고 합니다. 끌어서 조인다. 끌어서 조인다는 뜻을 가진 경자입니다. 끌어줄 경 등은 역에서 교육을 받은 개화당 동지들이며 후일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이제 그 사랑채에다가 사랑방에다가 신학문을 강의를 하는 그런 배움의 장소를 마련했었는데 그 배움의 장소에 이제 김옥균, 박영규, 박영효, 뭐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었단 말이죠. 이 개화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화당을 조직해가지고 갑신정변까지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개화사상을 이동 그 개화승 있잖아요. 개화승 이동인 이동인이가 물론 개화사상을 퍼뜨렸다고는 하지만 이동인이 외에도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화사상을 퍼뜨린 겁니다. 개화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영면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선각자이며 애국자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매 오세창님도 상당히 개화사상을 지녔던 인물이긴 하지만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갑신정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매는 그 자신이 서화에 능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문 자학을 연구하였고 원명 이래의 이 고서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세창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치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오세창님이 그 개화사상을 지녔지만은 갑신정변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오세창님이 미리 이걸 알았던 겁니다. 저 갑신정변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이미 그 예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가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개화사상을 지녔을 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윤치호라는 얘기 들어봤죠? 윤치호가 그 윤보선 있잖아요. 윤보선 전 대통령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윤치호가 또 그랬어요. 윤치호가 이 개화사상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갑신정변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안 했어요. 왜 가담을 안 했냐면은 갑신정변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했다는 겁니다. 그 이 오세창도 이제 윤초처럼 그런 식이 된 거죠. 개화사상은 지녔지만 갑신정변이 보니까 워낙 그 갑신정변 세력들이 너무 나이들이 어려. 전부 뭐 20대 초중반에 불과했고 그런 20대 초중반에 혈기왕성한 인데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말이야. 덤비고 여러 가지 경황을 봤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또 청을 열어봐. 3대 3대 진한 금속과 3대 진한 금속과 비갈의 이 탁본 수백 종을 수집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오세창님은 뭐 수많은 서예 작품 그다음에 오래된 그림 이런 것만 수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비석을 탁본한 거 그러니까 이 그거 있잖아요. 왜 또 판화처럼 이렇게 그 잉크나 물감을 비석에다 칠해가지고 이 종이를 붙여서 찍어내는 거죠. 판화처럼. 그런 것도 막 그런 것도 이 탁본, 비석을 탁본한 거 그런 것도 많이 그 소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만금 성록을 편찬한 것은 큰 업적이다. 그러나 그가 국내에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온 마음과 정력을 무너져가는 나라를 새로 일으켜 세우려는 데 쏟았고 심은 서화로 후세의 이름을 남길 생각은 없었던 것이며 또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했기 때문에
전하는 작품이 많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오세창님은 오래 살았죠. 이 얘기는 그 오세창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창님의 아버지 오경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경석이 오래 살질 못했어요. 하여튼 이 집안이 말이죠. 이 집안이 그 오세창도 그렇지만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석도 그렇게 그 서와 서예 그 다음에 그 비석을 탁본한 거 이런 걸 그런 거를 많이 수집하기를 좋아했다 그겁니다. 이 원래 그 오세창 가문이 그런 걸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갑법을 계승한 위창의 전례. 갑법을 계승한 위창의 전례 이런 겁니다. 위창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그는 가정의 견문을 잘 이어받아 그러니까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석은 일찍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한 겁니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창이 어른이 되기 전에 벌써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의 견문을 잘 이어받아 금속 서화에 대한 공부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니까 그 가풍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서화, 서예, 그 다음에 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이런 비석 탁본한 거 이런 거를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오세창님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수집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사에 있어서는 관료로서 농상공부 참사관 통신원 국장 등을 지냈으나 이때가 이제 그 고종임금 시대죠. 고종임금 그러니까 고종임금 시대에서 이제 뭐 대한제국 그 고종임금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뭐 그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대한제국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는데 등을 지냈으나 그때는 벌써 국운이 기울어진 뒤라. 그러니까 그 아직도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이네요. 뒤라 울분의 세월을 보내게 되니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시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마침내는 전력을 필목에 쏟을 길밖에 없게 되었다. 글씨는 그의 아버지 영향으로 고금문의 모사에서 모사라는 건 이제 베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베껴 쓴다. 차춤 전공을 전서로 정하여 일생 동안 주로 전서를 써왔다. 그러니까 전각이래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서라는 건 천각이다 이런 얘기죠. 나무 판대기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새겨서 도장처럼 찍는 거. 예서도 덜어 있으나 그가 전력을 기울인 것은 전서와 전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전을 쓴 서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창은 등석여 오창순 등의 이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서와 전각을 개척한 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시회에는 그가 젊었을 때의 작품에서 노년기에 쓴 것까지 일생을 통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위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줄로 생각한다. 잠깐만요. 아, 너무 그 참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잠깁니다. 물 한 잔을 좀 마시고 목을 축여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금속의 수집과 근역 서와 징. 이 징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치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적당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이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아무래도 손대지 않았던 우리나라 고화 사이, 그러니까 오래된 그림의 역사인 자료인 근역 서와 징의 편자다. 이것은 영매 유창이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아무래도 손대지 않았던 우리나라 고화사의 자료인 근역 서화 증의 편저다. 이거는 쉬운 자인데 뭐 또 지금 갑자기 탁 막히고 아리송해집니다. 저 편저다. 자가 아니라 편저다. 이것은 영매 때부터 상당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리라 생각되나 그 업적은 영매라는 건 그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경석의 호가 영매입니다. 그리고 오세창은 유창의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대대로 걸쳐서 이렇게 그 그림 글씨 뭐 이런 그 아주 예술 분야에 상당한 그 기쁨을 느끼고 조예를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 업적은 저는 무구하게 컸으며 지금까지도 이 방면의 유일한 금자탑 석공원이다. 이 밖에 고구려의 평양성 각석과 을측수해에서 발견된 고려 지명이 새겨진 와전와 와적 이게 그 벽돌 전자도 되고 나갈 적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읽게 되어 전자로도 읽고 적자로도 읽는다 그 말이죠. 와전 와적들을 수집한 것 등 그게 아니라 적자입니다. 벽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와와의 벽돌 적이다. 그러니까 와적. 그러니까 기와와 벽돌이다 그 말이죠. 수집한 것 등은 또 불의 공적이라 할 것이다. 본 전시회의 이 전시회에 영매가 교류하던 중국 여러 명사의 심은 서화와 주고받은 서간들이 전시되었다. 중국 사람들이 편지를 초록하여 해린 척소라는 책으로 남겨서 한중 문화 교류 사이 좋은 자료가 되었는데 영매가 남긴 자료도 따로 엮어서 낸다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위창이 이 지구 간의 왕복한 편지와 시전 등도 함께 전시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반 특정인이 개인전과는 달리 본 전시에는 19세기 말의 정치사, 문화사 및 예술사의 일면이 생생하게 소개된 데 대하여 보는 분의 공통된 감명을 자아낼 것으로 생각된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유족과 수장자,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하며 전시와 도록 편찬을 담당한 예술의 전당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여튼 그렇고 정종연대 정종여 위창 선생 옥조 그러니까 정종여라는 사람이 이걸 그린 그림인데요. 오세창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예. 이거는 오세창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 실물과 상당히 비슷하게 그렸네요. 오세창님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게 붓으로 그린 거 봐서 유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채화는 아니고 이 붓터치라는 거 보니까 유화적인 그런 느낌이 풍겨요. 네, 상당히 그 오세창님의 실제 모습과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그 실물과 흡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넘기고 다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내가 또 한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217페이지를 내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그 하여튼 넘어가니까 예, 컴퓨터가 따라가 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 이 녹화를 한 지가 5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 이 217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위창의 학예 심원과 서화사 연구 그러니까 위창의 예술 오세창의 예술과 그 다음에 그 서화의 역사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